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 온라인 모의고사 콘텐츠 안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한 10년 정도 제 개인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온라인 모의고사를 제 개인 사이트에서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요걸 지금 제가 메가공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메가공에서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시즌을 맡고 있습니다. 2015년 시즌부터 온라인 모의고사를 했으니까 이번에 11번째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0월 7일 날 시작합니다. 자, 10월 7일 날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10월 달에 온라인 모의고사가 시작해가지고 5월 하순께 끝납니다. 지방직 시험 한 3주, 4주 전에 끝납니다. 1년에 한 7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순서는 어떠냐? 이제 기성목, 기출문제를 섞어 만든 모의고사, 요거 저희 발명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순수창작 모의고사가 이제 시즌 1, 시즌 2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또 16회를 또 별도로 칩니다. 자, 문제, 비슷한 주제는 겹치지만 똑같은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온라인 모의고사 칩니다. 보통 이제 월화, 목금 이런 식으로 칩니다. 자, 그리고 통계 보고 제가 해설 강의 하고 나중에 그거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0번의 시즌 동안 특별히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성모부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요 기성모는 이제 14회 7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지사범, 우리 직렬 기출로 70%, 기타 직렬 기출 중에서 아주 문제 퀄리티가 우리 직렬이랑 비슷하고 깔끔하고 그런 문제로 한 30%. 그래서 이걸 막 섞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3번, 4번, 5번 풀어도요. 기성모 풀면 또 틀립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 기성모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난이도는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 국지사법 기출보다는 그래도 모의고사인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국지사법이 워낙 뭐 쉽고 깔끔하게 나온 추세니까 그거보단 한 5점 정도 어렵게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출 섞은 모의고사가 이제 14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1월 하순부터는 시즌1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계속 이어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자릅니까? 요거는 이제 뭐 책 출간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옛날에는 시즌1보단 시즌2가 어렵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시즌1이나 시즌2나 전부 이제 깔끔하고 평이하고 그렇습니다. 자, 시즌1이나 시즌2는 이건 완전히 순수창작 모의고사입니다. 기출문제를, 역대 기출문제를 살짝 좀 변형을 시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새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기출 경향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즌1이 14회, 시즌2가 14회,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대체로 이제 3월 초, 국가직 한 3주, 4주 전에 이 모의고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직 치고 나서 지방직 사이에 보통 한 9주, 10주 정도 텀이 있어요. 자, 요때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16회를 진행합니다. 요거는 뭐 순수창작 모의고사라기보단 기존 22년 시즌, 23년 시즌, 24년 시즌에 냈던 모의고사 문제를 약간 믹스를 시켜서 다시 출제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2회씩 이 온라인 모의고사만 꾸준히 참여를 하셔도요 어느 정도 내공에 도달하신 분들, 사실 뭐 전범위 모의고사를 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공이 돼야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모의고사 일주일에 두 번만 꾸준히 참여를 해도 특별히 한국사 공부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의고사만 두 번씩 꾸준히 참여를 해도 충분히 뭡니까? 내공을 유지할 수 있고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이제 시즌이 끝날 때마다, 14회가 끝날 때마다 지면 해설하고 통계, 자, 요거 묶어서 책으로 출간합니다. 나중에 온라인 모의고사를 주 2회씩 참여하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책을 사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저희 책 많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모의고사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사인 저와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콘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도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퀄리티, 문제 퀄리티,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하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도 아, 정말 문제 퀄리티 좋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25년 시즌에도 저희 고사부 온라인 모의고사와 함께 가시면 내년 국가 지방직에 제가 뭐 무조건 만점 받는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미니멈 95점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시고요. 자, 10월 7일부터 우리 메가공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혜택도 드리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자, 관심 갖고 일정 같은 거는 자세히 거기 다 안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마치겠습니다.